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그러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오.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천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으며 염세주의 소설을 많이 써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소설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페스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을 써서 195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1943년도에 오해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는데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이 남매 중에 아들이 집을 가출을 하고 맙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진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글자 그대로 물 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는 우리의 목표를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없다 생각한 이들은 이걸 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여관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여관을 운영해도 역시 가정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생각한 이들은 어머니와 딸이 의논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 중에서 특별히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지고 있는 금품을 빼앗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외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도 객지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이 아들이 마음속에는 고향에 두고 나온 어머니와 자기 누이 동생의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동생과 어머니는 이 끔찍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들이 생각에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기에는 아직도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은 고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렸을 때의 가난을 함께 이기지 못하고 자기는 집을 뛰쳐나왔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 집의 근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어수룩한 밤에 그 동네를 찾아 그 여관에 투숙하여 자기 집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날도 어머니와 동상은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이 오빠인 줄 모르고 그저 돈이 넉넉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날 밤에 간단히 해치우고 강물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청년이 짐을 뒤지던 중 가방 속에서 나온 이 남자의 신분증을 보고 이 어머니와 딸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결국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돈 때문에 아들을 그리고 오빠를 죽였다고 하는지 죄책감 때문에 돈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후회하지만 돌이키기에 너무 때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아들과 오빠를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역시 오빠의 아들이 시체가 던져진 그 강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돈이 깨어진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아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취급하여 다루었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질투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분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가인의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벨을 차별한다고 오해하면서부터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형제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비교 또는 경쟁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내게 되었고 가인은 평소에도 선을 행하는 능력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고 가인은 자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것, 즉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명히 죄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두려운 사람임을 기억하여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훈련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네 번째로 다루었던 이 탐심, 욕심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론 다른 설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만은 특별히 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의 죄, 욕심의 죄를 다루다 보면 반드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얘기를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하기가 힘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 여러분도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 탐욕의 죄, 욕심의 죄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탐심의 죄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죄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대한 탐심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인간의 타락도 결국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의한 탐심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있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탐심이 다 없어진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탐심의 뿌리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100% 아니 100% 이상 불가능한 얘기인 것은 잘 압니다. 오늘 세상이 이토록 시끄럽고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지고 고통스럽게 변해가는 것은 결국 조금 더 가지려는 이 소유 본능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갖고 더 쌓아두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유 본능이 욕심이 될 때 나타나는 그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이라고 하는 선량한 한 사람, 한 백성이 이스라엘 왕과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심, 이 욕심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한번 같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하는 갈증을 느끼게 하는 죄입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무엇이 부족하였겠습니까? 아합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때가 바로 이 아합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바로 이 아합 때지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때도 역시 아합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풍요로운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많이 가졌는데도 있을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의 정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탐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바로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대로 누가 참 부자입니까? 지금의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부족한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난 세상을 다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천하를 다 합쳐도 나보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의 것을 다 가져도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천하보다 작으면은 천하의 것 가지고 나는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천하보다 더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의 것을 내 속에다 담는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엇이라고 우리들 속입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난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셔서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민 오신 분 치고 뭐 고생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환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아마 하늘과 땅 차이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갈증 느끼던 거 지금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그런 갈증이 없이 정말 해피하게 만족하게 지금 살아가십니까? 모르긴 해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정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더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탐심의 죄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D. 록펠러 얼마나 돈 많았던 사람입니까? 록펠러는 50대 중반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0대 중반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뭐 도서관 기증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록펠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 마디 했습니다. Never, never, never.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냐고 물어보니까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여러분 이건 록펠러의 마음속에만 있는 탐심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이 조금만 조금만 더 하는 탐심을 정리하지 못하다가 결국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쓰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현재의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심은 어떤 죄입니까? 탐심은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닫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죄입니다. 아합과 나봇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였습니다. 왕은 당연히 백성의 삶을 위하고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탐심은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탐심의 죄는 이웃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게 만듭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내 목적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죄라는 것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건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되어 하지만 이 우리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는 나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같이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가 없는 나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내가 없는 너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미는 너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의미는 역시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임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탐심의 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정한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마 그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정한 자기의 목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일종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업을 나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상태는 이미 형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죠.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형제에게 부모님의 유산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모든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의 가치가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유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인간다운 삶, 즉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탐심, 욕심의 죄를 통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웃은 생각지 않고 나만 많이 가지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아직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탐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죄입니다. 탐심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웃도 형제도 더 나아가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아합은 2절에서 나봇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 말도 되고 더 후한 값을 주겠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율법이 이 땅의 매매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할 수 없고 혹시 매매가 되었어도 50년이 되던 해에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아합이 이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꼭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합에게는 다른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합에게는 다른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봇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백성이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땅이나 돈을 대신 주겠다는 왕의 제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합은 욕심을 더 크게 보았고 나봇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탐심의 뿌리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보면 아합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형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탐심, 욕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함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과 돈은 결코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끔 그런 말 하죠. 아이, 돈이 원수야. 여러분 돈이 원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원수죠. 돈은 중성입니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화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돈이 왼수야. 돈이 왼수는 아닙니다. 왜 돈이 왼수입니까? 돈은 중간 것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만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사용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탐심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의 죄에 빠지게 되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고 이웃도 안 보이게 되고 자기 식구들까지 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못 쓰는 말이 한마디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뭐로 서울 가면, 서울 가서도 뭐로 서 있습니다. 뭐로 서울 간 사람은 서울 가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뭐로 서울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말이 있죠. 꽁 잡는 게 매라. 여기 뭐 꽁 잡는다고 다 맵니까? 꽁 잡는다고 매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공산주의적 발상. 왜냐? 공산주의에서는 자기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하다. 이것이 공산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적 사고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탄주의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든지 꽝 잡는 게 매라든지 뭐 등등 이런 모든 말들은 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사탄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야 합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야 합니다. 똑바로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고여야 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이 바로 쓰이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의 역사 여러분 다 아시죠? 쿠데타로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정말 백성들의 신의를 얻을 만큼 정치를 잘 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명예,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돈, 여러분, 이것은 100%입니다. 절대로 바르게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얻은 권력, 명예, 돈, 이것 역시 바르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정당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돌보아야 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탐심의 과정과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아합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괴로워하자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간교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쩌면 모른 정도, 모른다고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이방 우상의 여자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방 우상의 여자 제사장 출신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아주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물을 빼앗는 일에는 다분히 율법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율법적이죠. 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것도 율법적이죠. 거짓 등인 두 사람을 내세우죠. 이건 이스라엘의 율법적 전통이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것도 율법에 언급되어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율법적이 아니었던 이세벨이 율법적 거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탐심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탐심의 초기 단계를 지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마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의 죄를, 탐심의 뿌리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서도 율법적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고요, 속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끌어다 댈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을 행할 수 있는 탐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합은 우리 본문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과정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 가지 계명, 십계명 중에 다섯 가지를 동시에 어기고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열 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댔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제3계명을 범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했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탐심이 지나쳐서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까지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들고 올라오는 이 탐심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10계명, 3계명, 8계명, 9계명, 6계명 등의 다섯 가지 계명을 동시에 범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과 같이 탐심을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인정한다면 아합의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까지도 범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개 계명을 범한 겁니다. 포도원 하나를 뺏기 위해서 동시에 여섯 개의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탐심 욕심의 죄를 어떻게 이기며 다스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 탐심 욕심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소유 본능이 아니라 죄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물질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도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계획을 세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 역시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현재의 소유와 환경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난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어려웠던 환경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난해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에서 내가 감사하며 거기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지 자기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가끔 부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또 다른 탐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속에 또 다른 탐심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 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탐심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탐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청빈이라는 말, 청백이라는 말, 청렴결백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난이 좋다는 뜻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청렴이라든지 그다음에 결백이라든지 청백이라든지 뭐 청빈한다 이런 말은 가난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물론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더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뜻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청빈, 청백리, 청렴결백 이런 속에 들어있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바르지 못한 부자가 되기보다는 바르고 정직한 가난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형편에 자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라도 자기 마음속에 탐심의
뿌리가 있을 때 그 환경에 감사할 수도 없고 자족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탐심의 이 뿌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돈을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죠. 봉사는 우리 재능을 통해서 쟁의를 통해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건강을 통해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차별화하려고, 차별을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자라간다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자라간다. 신앙이라는 말은 종합적인 말입니다.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쪽만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라간 거 함께 헌금 생활하는 것도 같이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헌금에 인색해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만 자라가고 이쪽은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형성장이지 이것은 정상성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자주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걸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 오늘은 이거 뭐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이 기독교 역사에서 다루었던 그 분노, 탐심, 욕심의 죄를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헌금은 은혜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는 그거에 헌금이 비례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십시오. 아, 해야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아, 그래야죠. 성경 많이 좀 읽으세요. 그래야죠. 다 이렇게 말하는데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가 돈밖에 몰라. 꼭 그 방언이요. 열이면 일곱 8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아직도 교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탐심의 뿌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요. 그래서 제가 믿음교회 와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 설교 안 했죠.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이는요 우리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것은 정기적인 규칙적인 헌금이라고 해서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비례해서 깨달은 만큼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헌금 드리는 일에 인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인색하십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부분이 정기적 규칙적이 되기 전에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헌금 생활에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헌금, 탐심, 욕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 마음은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바르고 정직하게 돈을 써야 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큼만이 내 것입니다. 내가 쓴 것 중에서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쓴 것만큼만이 천국에 쌓이는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하는 갈증을 느끼게 하는 죄입니다. 탐심은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죄입니다.
아합은 탐심의 죄를 바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10계명, 3계명, 8계명, 9계명, 6계명, 1계명 등 10가지 계명 중에 6개를 범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탐심의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탐심, 욕심은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살아야 하며 현재의 소유와 환경에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탐심의 욕심의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네 번째로 다루었던 이 탐욕, 욕심의 죄에 대해서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게 하시고 이것으로부터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부담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마다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